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딥페이크 공포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거론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현재 경찰관이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이 경찰관은 13년 전 미제 강간 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석 달 전 문을 연 22대 국회가 첫 성과를 냈습니다. 개원 뒤 3개월 동안 대치와 싸움만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 법안을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겁니다. 모처럼 국회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고 의료행위 기준을 구체화하는 간호법이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의료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지키자면서 여야가 뜻을 모은 겁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더해 간호법까지 통과되면서 의사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타협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오늘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하자며 민생 법안 28개를 합의 처리했습니다. 최대 관심이었던 간호법도 본회의 전까지 진행된 회의를 거쳐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진료지원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등 쟁점을 해소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겁니다. 국민의 이런 긴박하고 절박한 사정을 보면 늦게 처리돼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처리가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은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등 27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성과를 냈지만 향후 전국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특별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은 다음 달 26일로 재표결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혜병 특검법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들도 여전히 여야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법제화가 숙원이었던 간호협회는 환영한 반면 줄곧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의사협회는 반발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되자 간호사들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19년간 입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있던 진료지원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 업무가 가능해지고 검사와 진단, 치료 등 여야가 입장차를 보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격자로 제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됐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통과를 계속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의 관리와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 정치권은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와 각 병원 사이에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에는 탄력이 붙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타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고려대 안암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세영 기자, 네, 오늘 고려대병원도 노사 간 협상을 진행했는데 타결이 됐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고려대병원은 오늘 노사가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파업이 예고됐던 내일도 오늘처럼 진료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타결 소식이 들린 병원은 고려대 의료원과 중앙대 의료원 소속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곳입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인상과 진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만약 교섭에 실패하면 내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병원은 노사 사이의 견해차가 커 파업이 우려됐었지만 23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이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아직 교섭이 안 된 병원은 이제 몇 군데가 남은 겁니까? 네, 지금도 의료기관 51곳에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이 조정기간 마지막 날인 만큼 다들 막판 협상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아직 그 예상하기는 이르지만 간호법이 통과된 덕분에 상당수 사업장이 타결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타결에 최선을 다하고 일부 병원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 인력은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배치를 해서 환자 생명에 지장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네, 각 병원의 교섭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병원 앞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거부의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당정이 충돌한 가운데 모레로 예정됐었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의정 갈등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공식 제안한 한 대표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증원 유예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관련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공표됐다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이 충돌한 가운데 모레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인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 의제로 의료 대란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의대 증원 대신 응급실 대란 방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시급한 문제부터 챙기겠다는 건데요. 당 지도부는 선 응급실 대책 마련, 후 의대 증원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유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표회담 실무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의정 갈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당연히 그 두 정치 지도자가 만나면 최근에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 대란 문제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문제 대신 응급실 대란 방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선 응급실 대책, 후 의대 증원 문제를 강조하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에 확고한 입장을 밝힌 만큼 무작정 당정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부터 챙기겠다는 겁니다. 국가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응급실 인건비 지원이나 현장 의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야 대표 회동이 성사되면 국회 차원의 대책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대립하는 양상이죠.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기종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취소 배경, 아무래도 이번 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좀 개입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공식 설명은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 연기된 시점을 봐야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어제는 직접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여러 채널이 있는데 조율 없이 제안을 던지고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대통령실이 만찬 취소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만찬 연기 발표도 한 대표 측과 조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입장 차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친한계는 의정 갈등이 이른바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우리 저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네.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인식차가 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해 집단의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을 두고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의료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반대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대통령실과 이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죠. 여권 내 이 같은 이견은 한 대표에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네, 한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는데 대한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권의 갈등 상황을 부각시키려는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 언급이 좀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등 개혁 과제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직접 답을 내놓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기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른바 블랙 요원 명단 등 군 비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 중국에 포섭돼 무려 7년 전부터 군 기밀을 유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주면 정보를 더 보내주겠다면서 중국 정보요원과 내통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강재묵 기자 리포트 보신 뒤에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보사 요원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구축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연길공항에 도착한 A씨는 비행기에서 내려 화장실로 가는 도중 중국 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에 포섭돼 귀국한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구속 수사하여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이 차명 계좌에서 확인한 금액만 1억 6천여만 원.
A씨가 중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요구한 금액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중국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열람 가능한 문서는 물론 다른 부서의 문서를 대출받아 무음 카메라로 찍어 기밀을 무단 반출했습니다. 유출된 군사 기밀은 2급, 3급 비밀을 포함해 30건에 달했고 이 중에는 해외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블랙 요원의 명단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군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휴민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강 기자, 이 유출된 기밀들과 관련해서 혹시 북한이 연관된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 궁금한데 이번 기소 내용에서는 간첩죄는 또 빠졌다고요? 맞습니다. A씨가 군 검찰에 송치될 당시에는 군형법상 간첩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기소 단계에서 빠지게 된 건데요. 군 검찰 관계자는 중국 측 인물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도 열려 있어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간첩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구속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담지 못했을 뿐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네, 군 소속 요원이 이렇게 포섭이 된 건 또 물론이고 해당 사실을 숨긴 것도 사실 쉽게 이해는 되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가능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A씨는 가족과 관련한 협박을 받아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번 사건처럼 해외로 정보 활동을 간 요원에게 예상치 못한 접근이나 상황이 생겼던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부대 복귀와 함께 보고를 통한 절차를 밟았던 이전 사례들과는 달리 접촉 과정을 일체 숨긴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인 만큼 군 검찰담도 특히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측 정보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빠져나갔던 건 아닌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A씨의 이동 날짜는 물론 장소와 목적까지도 모조리 중국 측에 노출되고 있던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죠. 그렇군요. 여러 정황들이 A씨의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내부에 다른 정보 유출자가 있거나 또 도우 감청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재판 결과가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재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이틀 전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240mm 신형 방사포의 시험 사격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수도권을 겨냥해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와 함께 한층 친밀해진 러시아로의 수출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 기업소들이 생산한 240mm 방사포 검수 시험 사격에 참관했습니다. 방사포는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으로 전쟁 초기에 원거리에서 탱크나 비행장 등을 타격합니다.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 갱신된 방사포 무기 체계는 새로 도입된 유도 체계와 조종성, 파괴 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됐습니다. 공개된 240mm 방사포는 검수 사격 후 1980년대 만들어진 구형 장비를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방사포의 경우 뒤쪽에 조종 날개를 달아 사거리를 연장하고 원하는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유도 기능을 탑재해 정밀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신형 방사포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다면 수도권에 대한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사용할 122mm 방사포를 공급한 정황도 확인돼 이번 신형 방사포도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군도 240mm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북한군과의 호환성이라든가 그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러시아의 요구에 맞춘 유도 방사포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북한은 이번에 공개한 신형 방사포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부대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일명 서울대 N번방이라 불렸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학생들의 신체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던 이 사건에 대해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역겨운 내용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화장실 칸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한 남성. 서울대 동문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입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3명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그중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딥페이크 영상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영상물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겹다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 도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 기준으로는 최대 6년 5개월을 선고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5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산될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A씨를 포함한 다른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연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사진작가나 모델들은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이 혹여 범죄에 이용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수익을 포기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거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사진작가의 SNS 계정입니다. 원래 촬영한 사진으로 가득 채워졌던 곳이지만 최근 게시글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SNS는 홍보와 소통의 창구로 쓰이지만 사진을 무단 사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든다는 소식에 계정을 폐쇄하는 사진작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작성 글에 대해서 인격이나 뭐 아이덴티티를 좀 밝히지 않으려고. 사진이 수익과 직결되는 모델들은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광고나 협찬도 많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내릴 수가 없는 게시글도 많은데 무기력하게 느껴지거든요. 현재 상황이 걱정스러운 일반인들도 자발적으로 사진을 내리고 있습니다. SNS에 딥페이크를 검색하자 프로필 사진이 없는 계정들이 줄지어 나오는데 해당 계정에 들어가 보니 게시글은 모두 삭제돼 있고 딥페이크 폭파 기원과 같은 분노 섞인 문구들이 보입니다. 주변 친구들도 사진 많이 내리고 하는 거 보는데 굉장히 두렵고 저도 이런 문제가 되게 저에게 가까이 와 있구나. 딥페이크 범죄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동안 그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걱정은 교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우리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올해 교육당국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200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아직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학교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 역시 딥페이크에 노출됐고 학내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 인스타도 좀 많이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사태를 대수롭게 여기는 분위기도 학생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남자들이 저런 잘못 좀 칠 수 있다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저도 아는데 절대 합성하면서 이용하는 것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올해만 200건에 육박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학교 안팎으로 범위를 넓혀도 미성년자 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3명 중 1명은 10대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교육 차관을 단장으로 긴급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가해 학생은 퇴학 조치 등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충분히 우리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에도 착수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 시스템의 고도화, 피해 지원 현장에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또 불법 합성 피해 모니터링 집중 기간을 운영해 적발되면 수사 의뢰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온라인에서 빠르게 번지는 딥페이크 음란물은 최대한 빨리 유통을 막는 게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한라인을 구축해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빠르게 삭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이 과연 협조를 할지 정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딥페이크물은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 매개체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올해 7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딥페이크 심의 요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어난 6,300건을 돌파했습니다. 빠른 삭제와 차단이 중요한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정까지 오래 걸리거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었고 삭제를 결정하는 기준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이른바 한라인을 구축해 상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텔레그램의 협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텔레그램이 거기에 응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텔레그램의 CEO는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건 플랫폼의 임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기네들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거 볼 거고. 진짜 가해자들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SNS에 확인되지 않은 가해자 명단이 돌면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명단에 오른 한 30대 주부는 피해를 호소합니다. 텔레그램도 몰랐고 트위터도 아예 한 적이 없어가지고 두 아이 키우느냐고 지금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심적으로. 딥페이크 사태 해결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텔레그램이 응답하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산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루 인베스트의 대표였는데요.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남성이 재판을 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한효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흉기 피습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2시 26분쯤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목을 찔린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 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 씨 역시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영업을 마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갔다 주거 침입죄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DNA를 분석했더니 13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강간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경찰 신분을 계속 유지하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입니다. 현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입니다. 지난 5월 13일 새벽 영업이 끝난 이곳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가더니 3시간가량 머물다 나옵니다. 그날 저녁 다시 가게에 출근한 업주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상하게 제가 놀란 거죠. 제가 모퉁이에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들어와요. 조명도 다시 켜져 있었고 비품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업주가 가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출입문은 비밀번호가 풀린 채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석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A씨의 DNA 분석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겁니다. 미제 강간 사건의 범인이었던 셈인데 A씨는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고 MBN 취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를 포함한 징계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입시생들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하거나 아예 입시 심사위원으로 해당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뒤 금품을 받은 한 음대 교수의 소식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돈과 인맥이 없으면 합격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심어줬다 비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한 대학 음대 교수가 입시생들에게 과외를 해주고 대학 시험에서는 본인이 직접 심사를 해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명 성악가이자 안양대 교수로 재직 중인 추모 씨는 입시 브로커와 짜고 입시생들을 상대로 성악 과외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학 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지만 추 씨는 100여 차례 불법 과외를 하고 교습비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 씨는 숙명여대 입시 등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뒤 자신이 가르친 입시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에 유리하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사실 관행들이 너무 많이 있고 뭐 그냥 쉬쉬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죠, 사실. 학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추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실력이 있어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학이 어렵다는 불신과 좌절감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심어줬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추 씨는 최후 변론에서 교육자로서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전자제품 등을 만들 때 주요 원자재로 사용되는 폐구리의 물량이 부족해 국내 제조업체들이 지난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전국 고물상에 있는 폐구리가 싹쓸이돼 중국으로 밀수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인들이 국내의 수출업체까지 차리고 물량을 사모았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컨테이너를 조사합니다. 안에 든 건 폐구리입니다. 이건 구리상이네, 구리상. 꽈배기라고 하는 상품. 고철 68톤을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신고한 업체 화물을 조사했더니 폐구리가 가득합니다. 서류를 조작하는 이런 수법으로 폐구리를 밀수출한 업체 8곳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년간 이런 구리 스크랩 6만 8천 톤이 중국 등지로 밀수출됐습니다. 폐구리 1kg 가격은 7에서 8달러인데 킬로그램당 1달러인 일반 고철로 신고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관을 속였습니다. 5,500억 원어치가 밀수출됐는데 업체들은 3,7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수출 가격을 조작한 차익 중 1,300억 원은 비트코인 등 과상화폐로 받아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전국 고물상에 있는 폐구리를 싹쓸이해 간 업체 8곳 중 3곳은 중국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에는 국내 구리 수출업자들이 대부분 한국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 수입업자들이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마 국내로 진출을 했고. 세관은 원자재의 수출 품목과 가격을 조작해 밀수출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공장이죠.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재련소가 연이은 안전사고와 환경법 위반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있었던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박영민 영풍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박영민 영풍 대표와 배상윤 석포재련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안동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에게는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재련소에서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탱크 모터를 교체하다가 치사량의 6배를 넘는 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3명 역시 다쳤습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유해 물질을 밀폐하는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을 청소하던 작업자가 떨어지는 석고 덩어리에 맞아 숨졌고 이달 초엔 하청업체 직원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장 내에서 또는 밖에서
영풍석포재련소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 되고.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과거 환경법 위반 사례 역시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풍은 5년 전 석포재련소에서 오염방지 기능이 없는 폐수 배출 시설을 이용하다가 환경부로부터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4천억 원 손실이 예상된다며 취소 소송으로 맞섰지만 지난 6월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영풍 측은 당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근거가 없고 현재 매년 천억 원 가까운 환경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말많은 석포재련소와 관련해 전문 경영인 체제 뒤에 숨은 오너 장 씨 일가가 책임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일본에 또다시 태풍이 들이닥칩니다. 이번엔 열도를 훑고 올라가면서 종단할 예정이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상륙도 안 했는데 벌써 산사태와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간에 구급대원이 손으로 조심스레 주택의 잔해를 치웁니다. 가족 5인이 사는 주택이 도사에 押しつぶされました. 先ほど 2人目が 救助されましたが, 残る 3人は 현재も 行方が 分からなくなっています. 벌써부터 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이 시작된 건데, 회오리까지 치면서 건물이 파괴되고 자동차가 뒤집혀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게를 우와, 야바스기도 좀 그만하고. 네, 이게 했나 거래, 이게를? 산사는 내일 아침 규슈에 상륙해 주말까지 일본을 천천히 종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50에서 70m에 500mm의 폭우가 예상되는 초강력 태풍으로 이미 각종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오시마켄이 모후토 하로우의 특별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래마데니 경험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 모후, 타카나미, 타카시오가 예상され 최대級の 경계가 필요です. 일부 신칸센과 공항에서 결항이 이어졌고 미야자키시 등 수십만 명에게 피난 지시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70m って言うから 怖くて. 일본 기상청은 초속 30m 이상만 돼도 야외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며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효신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에 근접하면서 우리나라도 간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낮 동안 산맥을 타고 넘어온 동풍이 서쪽 지역의 기온을 올렸는데 늦은 밤부터는 강풍 피해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물러난 뒤엔 차츰 무더위가 가시면서 한층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들판에 노란 빛깔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처서가 지나 수확철을 맞은 논밭이지만 농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 복도비보다 더한 것 같아. 초복보다 더해. 더 더워. 한번 여기다가 밖에 가서 한 10분간 서봐. 어떤가. 그늘 한 점 없는 이곳의 한낮 기온은 40도를 넘어갑니다. 8월 말 이맘때 심는 배추 모종입니다. 원래라면 파릇파릇해야 하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렇게 시들해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평년보다 4.7도 높은 33.2도, 경기 의왕시 오전동은 38.3도를 기록하는 등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였습니다. 태풍 산산의 동풍이 백두대간을 타고 넘어와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면서 서쪽 지방의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에도 매우 강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에 이틀간 강한 동풍이 불어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내일도 전국의 낮 기온은 34도 이상을 기록해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 일대는 30도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태풍이 물러나면 북풍이 유입돼 무더위 기세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미니진 전 대표가 자신을 해임시킨 건 법원을 무시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지난 4월 경영권 문제에 이어 2차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하이브와 미니진 전 대표의 입장 차이를 김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이브의 긴급감사 대상이 되고 나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한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
그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어두워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 해임된 민 전 대표가 하루 만에 공식 반박문을 냈습니다. 지난 5월 대표이사 해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민희진 씨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위법한 해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지난 5월 어두워의 임시주주총회에 한한 것이며 대표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표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이브 산하 어두워는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유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물러나는 것처럼 기만한다라고 반발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 등이 마무리된 시점에 대표직에서 해임되고 사내이사를 유지한 민 씨가 어두워에서 뉴진스 엄마 역할을 계속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은영입니다. 실종된 송예일을 찾아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적힌 현수막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현수막을 직접 붙이며 25년 동안 애타게 잃어버린 딸을 찾던 아버지 송기룡 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입니다. 송혜희 씨는 1999년 2월 13일 밤 경기도 평택의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뒤 지금까지 행방불명된 당시 17살 여학생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직접 이 현수막을 붙인 사람은 혜희 씨의 아버지 송길용 씨. 트럭에 딸의 사진을 내걸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언론 인터뷰는 물론 여러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갔다 오면 녹초가 돼서 정말 그 사람 속은 우직해겄느냐고. 송길용 씨가 그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5년 동안이나 애타게 딸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송 씨의 아내도 딸의 실종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2006년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고인의 빈소는 송혜희 씨의 언니 가족이 지켰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은 취재진의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송 씨의 발인은 내일 이뤄집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이 200만 원을 넘기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지만 병사 월급만 올리면서 군의 초급 간부들과의 봉급 차이가 사라졌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내년 군복무 중인 병장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병사들이 국방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국정과제에서 약속드린 대로 올해보다 40만 원을 늘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현실화한 겁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에 가까워진 수준인데 군복무와 맞닿은 청년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더 많은 기회들이 좀 제공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급격한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적은 초급 간부와의 봉급 격차가 사라지는 점은 군내 갈등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기본급만 놓고 보면 하사 1호봉의 경우 193만 원으로 병장에 역전되고 각종 수당을 보태도 병장 월급보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한 현역 부사관은 병사들의 지나친 급여 인상으로 사기가 떨어진다며 적어도 저연차 초급 간부까지는 같이 올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초급 간부들의 1인 1실 등 주거여건 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히면서 병사 봉급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쓰는 돈의 소득 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숙박 쿠폰도 늘려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가격이 오른 과일이나 수산물 등 주요 추석 성수품도 시장에 대량으로 풀 방침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은 폭염 탓에 급격히 가격이 오른
채소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도 큰 걱정입니다. 야채, 과일이 너무 비싸요. 어쨌든 조금 조금만 먹어야 되니까 조금 조금씩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상인들도 뚝 끊긴 손님 발걸음에 한숨만 깊어집니다. 물가 자체가 너무 올랐고 그런데 또 날씨도 너무 더웠었기도 하지만 그 경기 자체가 지금 너무 다운이 돼 있어요. 고객들이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소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도 돕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두 배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여기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소득공제에 그게 적용이 된다면 저한테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품 공급도 대폭 늘렸습니다. 배추와 물을 1만 2천 톤, 사과와 배는 평소 대비 3배 공급하고 소, 돼지고기와 수산물도 물량을 늘려 물가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동행 축제 등 매월 세일 이벤트를 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셋집을 개인인 집주인이 주로 공급하는 국가죠. 그렇다 보니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부가 기업이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집주인인 집에서 최대 20년까지 월세를 내며 살 수 있는 건데 국토부는 이 전세를 대체할 새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37층짜리 천세대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는데도 낮은 월세로 8년을 살 수 있다 보니 인기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이런 형태로 기업이 집주인이 돼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츠 등 법인에게는 임대료 규제를 없애고 세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세입자는 자진이사나 전세 사기 걱정 없이 20년까지 월세를 내며 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전세 제도가 효용을 다해 새해 선택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제도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목돈 마련 부담을 없애주고요. 전세 사기 피해를도 없애주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도 비슷한 유형이었지만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년 임대주택은 규제를 풀고 혜택을 더 늘린 만큼 업계는 일단 환영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저희 업계에서 바라던 부분이 그 유형별로 망라돼가지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노후빌라촌을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올해 30곳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정부의 출산율 대책이 효과를 본 걸까요? 지난 2분기에 태어난 아이가 지난해보다 7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넉 달 전 결혼한 박가은 씨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걱정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맞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나마 정부가 지원을 늘린 것은 다행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아이를 낳을 생각은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이 늘고 정부 지원 확대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반등한 겁니다. 출생의 필요 조건인 혼인 건수는 올해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역대급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0.71명대에 그쳤고 지난해 전체 합계 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육아 휴직급여를 최대 25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내년 저출산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조 6천억 원 늘려 결혼과 출산을 적극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요. 배우자 출산 급 휴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혼인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전체의 4.7%를 차지해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책사로 꼽히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 건설적인 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너무 크거든요.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환영 인사를 받은 뒤 서둘러 왕이 외교부장이 기다리고 있는 베이징 인근 휴양지로 향합니다. 지난해부터 네 차례나 회동을 하며 설리번 왕이 채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던 친분을 과시하듯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working to ensure the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that we find ways to work together where our interests align. 하지만 이번 만남이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회담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 대만 문제에 있어 두 나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중은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갑자기 불거져 여당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 정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리번 보좌관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이번 회담에서 제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양궁 임시연, 사격 반효진, 태권도 김유진이 MBN 여성 스포츠 대상 7-8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올림픽에서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챔피언들, 수상 소감도 금메달이었습니다. 신영민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의 주인공 임시연부터 하계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사격 반효진, 한국 태권도의 부활을 알린 김유진까지 무더운 여름밤을 더 뜨겁게 달군 태극전사들이 MBN 여성 스포츠 대상 7월, 8월 MVP 주인공이 됐습니다. 금메달리스트는 수상소감도 금메달. 선수들 모두 동료들을 생각하는 금빛 인성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상금으로 저희 사격부끼리 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배한테 물어봤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 먹을게요. 파트너 선수들이 너무 고생해가지고 파트너 선수들이랑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MBN 여성 스포츠 대상부터 각종 방송 출연에 본업인 운동까지 눈코 뜰 새 없는 선수들. 짧은 휴식을 마치고 총을 잡은 반효진은 아직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마라탕은 한 3번 정도 먹었고요. 떡볶이 못 먹었어요. 먹고 싶은데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못 먹어요. 이번에 가면 먹어야겠다. 가자마자 바로. 태권도 김유진도 잠이 부족할 만큼 바쁘지만 롤모델인 배구 여제 김연경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성덕이 되며 피로를 날렸습니다. 귀여우세요, 예쁘세요 제가 했는데 일부러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하시는 것 같다고. 아. 상하이 전지훈련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저랑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곧 열릴 전국체전부터 4년 뒤 LA올림픽까지 바라보는 선수들. 파리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조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24m 높이에서 그것도 산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독일의 유명한 휴양지 자우어란트에서 펼쳐진 아찔한 산악자전거 묘기 보시면서 하루의 피로 풀어보시죠. 오늘의 장면입니다. 밤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논산과 전남 구례는 35도까지 올라서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제10호 태풍 산산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레쯤이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동풍이 들어와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80mm 이상,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을 따라서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을 제외하고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34도, 창원과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